서울에 최고 20cm 이상의 눈이 쌓이는 등 첫눈으로는 이례적인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당초 기상청이 예측한 최고 10cm의 적설량을 한참 넘긴 수치로 관측 이래 11월의 적설량으로는 최고입니다. 서울에 폭설이 내린 이유는 한반도 북쪽에 있는 전리저기압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면서 대기와 바닷물 간의 온도 차이로 인해 눈 구름대가 만들어져 수도권에 많은 눈을 뿌린 겁니다. 특히 서해 해수면 온도가 14도에서 16도로 바다와 대기의 온도 차가 커 눈 구름이 더 강하게 발달하면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서해상에서 눈 구름대가 들어오면서 중부지방은 물론이고 전북, 전남지방까지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에는 최고 20cm 이상, 서울 등 수도권과 영서 북부에는 10cm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과 전북에도 15cm가 넘는 큰 눈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눈은 또 습기를 머금은 습설인 만큼 무거운 눈이 쌓일 경우 시설물의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습니다. SBS 정경인입니다.